이거 이트워치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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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 와우 와우 뜨자. 야야 아이스크림 치우고 이거 들어. 아이스크림 치우고 드디어 들어 빨리빨리. 오야 뜨겁다. 와 자 들어봐. 뒤 돌려봐. 한정 포함 베이블레이드 조제트 런처 아무튼 이상입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초제트 레벨업 세트입니다. 와 드디어 샀어요. 이게 이마트 그 사이트에서 산 건데 그걸 안 줘. 무슨 6만원 이상 결제했으면 발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줬어요. 네 아무튼 구성품 리바이브 피닉스, 네 그 다음에 예 가이스트 파브닐, 그럼 런처 얼, 그리고 블랙 버전, 그리고 런처 L, 그리고 런처 그립 2개, 페인판 1개, 얘가 스프리건 한쪽 판 스프리건, 그리고 그 레벨 칩 언더프레임 딱 이렇게 들어있죠. 자 박스 아 설명했구나. 박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뜯자마자 벌써 보이는 거는 가이스트 파브닐. 자, 이게 뭘까요? 와, 런처. 아, 런처 그리. 와, 개 많다. 피닉스. 아, 이거 이벤트 해야 되나. 좋아. 어허. 야, 이거 너 가져. 땡큐. 자, 스팅판. 와 이제 그 드러운 페인판을 이제 바꿀 때가 됐어. 와 너무 좋다. 어. 자 이거 뭐야? 사신. 어 사신이야? 오 한정판이지 이거. 아마도? 네 한정판 레전드 스프리건. 이 스티커도 있고. 와 스티커 쩐다. 일본어로 돼 있어. 그리고 이거 아닌데 언더프레임 이렇게 돼 있고. 어 드디어 레벨 칩 파란색. 뭐야 이거? 일본어인가? 일본어. 일본어로 딱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와, 그럼 일단 다 정렬해 보겠습니다. 네, 딱 제품 구성은 다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팽이 2개, 그리고, 팽이 3개구나. 3개에다. 팽이 부품 2개, 런처에 관련된 거 4개, 팽이 반 1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이걸 리뷰했으니까 치우고, 얘도 소장용으로 갖고, 얘도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얘네 셋을 중요시해가지고 리뷰를 찍겠습니다. 와. 와, 이제 베이들로 꽉 찼어, 이거. 와, 이제 정리, 와. 이거 장사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와, 진짜 쩐다. 베이들로 꽉 차, 무슨. 오, 어프로.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했던 레벨 칩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칩을 저 맞는 커트칼로. 이거 요만한 거 살라고 64,900원이나 난리다니. 네, 이 레벨치. 와, 드디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 자, 레벨치 이렇게 생겼고, 이 레벨칩은 진짜 버스가 잘 되는, 예, 화분일에다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일이 있겠죠? 화분일에 여기 레벨칩. 레벨치 처음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꼈어요. 와 글쎄한데요. 레벨 찍히고 한번. 오 약간 고정해 주는 것도 같거든요 지금. 근데 미세한 차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종이 쪼가리네요. 종이 쪼가리. 자 다음은 언더프레임. 진짜 제가 이것도 갖고 싶었어요. 언더프레임 얘가 있으면 저는 이제. 자 일단 언더프레임 유라고 써져있죠 여기 유. 자, 언더프레임에다가 이제 제 완성체가 됩니다. 이제 쿠쿠칸 리트 쿠쿠칸. 네, 이렇게 뜨는 건가?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껴가지고 돌려줘요. 와 쿠쿠칸 이제 드디어 완성. 쩐다. 자 마지막으로 한정판 레전드 스프리건
사신인가? 사신 레전드 스프리건? 오케이, 아무튼 이 스프리건 지금 우회전이겠죠 아마? 제가 또 조리법을 또 만들어왔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드를 띄워요. 그리고 여기 1을 끼우고 그리고 소드 드라이버 끼운 다음에 이제 그 F인가? 뭐지 이게? T를 끼워주면 이제 양방향이니까 이게 돌려서 낄 수도 있고 딱 완벽하게 완성. 좋았어. 네, 레전드 스프리건 설명서에 전화번호 딱 있고 AS 받을 수 있고. 네, 여기 스티커. 자, 여기 스티커 설명이고 그리고 일본에 이게 있어요. 이 기계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일본에만 있고 와, 참 좋은 기계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스티커 쬐끔한데 와 진짜 빛이 납니다 제 꿈에도. 그리고 이거 양방향, 이거 교체하는 건 어떻게 교체해? 런처. 아, 런처로? 런처로. 아 맞다, 이 런처가 있었지. 네, 이걸로 딱 해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전 우회전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갓 시리즈부터 배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오, 진짜 들고 왔어. 간대. 레전드 스피드. 무슨 거? 자, 한번 더. 오, 씨. 이번에는 좌회전 레전드 사신 스피드건이랑 배틀을 내보겠습니다. 스피드 들고 왔어. 한번 더 준비하시고. 엑스칼리버로 한번 버트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 돌려. 엑스칼리버 공격. 스테이 너만큼 죽었죠? 화분이 렌즈로. 스탠핑이 2칸밖에 안 달았습니다 지금. 아, 한 번 더. 3, 2, 1, 4. 오! 역시 레벨칩을 껴도 안 될 거 안 되나? 막판은 롱기노스 1대1 한판 대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레벨칩 세트에서 네, 부품, 팽이 부품 3개만 리뷰했는데 네, 간단히 리뷰한 거니까 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팽이 많다 진짜.